야니입니다. 랜덤으로 나오는 스킬로 좀비들을 막는 랜능탱. 이번엔 추억의 합동기를 해본 한 판인데요. 바로 판다렌 합동기인데 초반에 나온 합동기라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요. 판다렌 뭐야? 자 그럼 랜덤 능력 탱크 출발! 어? 오크 진영입니다. 오크 진영 잘해봅시다. 오크 진영이야. 일단 위로 올라가고 초반에 이러면은 초반에 스킬이 중요하거든요. 난팔기, 윤향기전차, 운둔향전차, 고독한 늑대, 욕망을 불탱크 무조건 하나 챙기고요. 이거는 너무 좋으니까. 공격적 배치랑 아까 보니까 운둔형 있었거든요. 요거 합동기 정체성 상실 해줍시다. 요거 공격적 배치인데 운둔형 전차 있으니까 서로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이면서 운둔하는 컨셉이라 요거 정체성 상실 나오고요. 고독한 늑대, 고독이 혼자 있을 때 주변에 경험치 주변에 탱크 다른 분들 없이 혼자 있을 때 경험치랑 금 더 받는 거니까 해주고, 나머진 책 그리고 요 나무 팔기 말고 무작위 체력급 한번 보고 체력 예복 이거 올리면서 이제 가면 되겠다. 이 레벨업을 좀 빨리 하면 좋거든요. 욕망을 부릴 탱크가 이제 레벨만큼 돈을 버는 게 있어가지고 저거 좋죠. 일단 책 올려주고요. 스킬을 잘 보자. 일단 초반에는 체력 이거 많이 챙겼으니까 이제 공격력 올려줄게요. 600원짜리 보고 한 분은 지금 보물찾기 하시나 보네. 다음 책 민첩성의 책 블랙에로 소형 RCBM 있는데 이거 블랙에로 갑시다. 그나마 딜. 소형 RCBM은 이제 큰 애들한테밖에 안 들어가고 민첩성의 책은 공속 올라가는데 이속이랑 지금 타이밍에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해줬고, 공격력 한 번 더 올리고 에너지 팬던트. 일단은 여기 정리 잘 해주면서 계속 잘 맞고요. 300원짜리 확인해보고 없고 고독한 늑대를 올린다. 스킬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딱히 뭐 없는데 쭉 올려야겠다. 1000원짜리 고스트키 타이니 워크샵. 타이니 워크샵 타이니워크샵 간다. 이거 지금부터 마나젠 올려가지고 타이니워크샵 이거 15초마다 마나 소모해가지고 뽑아주는 건데 이거 모탈 팀 모이면 되게 세거든요. 초반부터 모으면 이거 괜찮죠? 모묘교 은총 가주면은 마나 회복 좀 늘어나서 요거 하나 올려주고요. 모탈 팀이 많이 쌓여야지 좋습니다. 이거는 모탈 팀 데미지가 40입니다 계속 쌓아줄게요. 모탈 팀은 근데 큰 애들한테는 약해요. 작은 애들은 꽤 잘 잡아주는데 큰 애들한테 좀 약한 모습임 보일 수 있고요. 묘목의 은총이 하나 더 있다. 508이고 앞걸 테마주 묘목의 은총 하나 더 올리고 마나 회복 더 올리고 마나 회복 한 번 더 올리고 두 개입니다. 지금 모탈 팀 더블 쌓이고 있어요. 세 마리 됐어요.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지니까 그것도 당연히 좋고요. 여기서 내가 혹시 강철 전투기가 돌려야 돼. 수축통장 타이니 팜 수축통장 개설 ICBM 돈 해가지고 스킬을 좀 봐야 돼가지고 볼게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빨리 버려야겠는데 ICBM 한 번 더 돌리고 맹독성 아주 있어. 아 여기 한번 올린 다음에 여기서 봐야겠구나. 왜냐면은 여기서 그거 찾으면 되거든. 머니즈 파워는 지금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요거 타이니 워크샵을 좀 찾아야 돼가지고 강령술 궁수 하나 먹고 황금열쇠 무작위 최상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초강력적 프리즘 한번 더 돌리고 지능의 책 지식의 책, 감독장 한 번 더 돌리고 강령수 궁순이 있으니까 민첩성의 책 한 번 보고 책 돌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력 불사조 생존자 깃발 강령수의 궁수 궁수만 나오네. 불안전한 황금탈리스만 만화해보기 지식의 책 시슴 돈 버는 거 돈 벌어봐. 오케이 안개 불필요. 안개 불필요 하나 해줘야겠다. 씨, 너무 아프다. 백인대장, 금고전차, 칼날폭풍약, 금강석전차,
정리해볼래? 으흠. 얘가 좀 큰 애가 나와서 이제 백인 회장이 있어가지고 좀 몸을 내줄 수 있으니까 좋아질 거고. 공격력 해서 가고. 묘묘계 은총 버려야겠는데? 욕말 부르는 탱크, 은둔형. 아, 은둔형을 버려야겠다. 나무상자랑. 나무상자 하나 가고. 에너지 펜던트. 만화회복에다가 시스루. 돈 벌기. 카니발라이즈 돌리고. 나르는 양, 타이오니. 이거를 돌리고. 무작위 상점 능력 한번 보고. H 폭풍령.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여기서부터 스킬이 안 나오지? 고농축 에테르 기름. 신성 충만한 황금 탈리스만. 힘책. 힘책. 책 보고. 고스트 키. 하나 보고. 여기 뭐냐? 얼라이언스 크기탄. 금강석. 한번 돌려볼게요. 외도문, 판다레노스, 한라이프 풍전체. 판다레노스를 하나 가고요, 이거. 판다레노스도 나와서 싸워주는 애들이죠. 말라비 틀어졌어? 오케이. 충만한. 한번 돌리고. 강령술 공수. 지지개체. 바위 던지기로 딜해라, 일단은. 평타 때릴 때마다 추가 데미 들어가니까 해주고. 공격력, 공격력. 판다는 없어. 이거 스톰 어스 파이어 이거 하나 올려줄게요. 나무, 나무니까. 왜 목재를 주셨지? 일단 요거 가면은 첸스톰 스타우트 요거 호환 하나 올렸고, 얘가 이제 잘 잡아줄 거야. 큰 애들을. 호환 메타를 보는 거니까. 이제 바위 던지기를 올려서 머니지 파워 하나 보고. 천원짜리 고스트키 초강력 살짝 프리즈 돌리고. 강령술 검사 올리고 돌리고. 사슴 배경음 지책 돌리고. 폭풍형질에 돌리고. 힘책 황금역세 돌리고. 네이팜탄 진말. 타이니 워크집 하나 더. 일단 타이니 워크집 두 개 됐고. 욕망 올리고. 민첩성 해체. 강철레스의 뱀파이로 터치. 감속장. 신성사자. 위에 있는 거 한번 돌려봐야겠네. 고속 죽손. 죽손 괜찮거든요. 죽음의 손. 이거 애들 땡기면서 딜하는 거니까 이거 해주고. 갈루아 V 생명의 샘. 나머지는 갈루아 V 만화의 부분지. 갈루아 V? 갈루아 V 근데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다. 그치? 강령술 하나 붙고요. 대경험치 책. 어, 전문적인 책이 필요하다고 떠있다. 뼈다귀 장식. 히트 리커버리. 한번 돌리고. ICBM. 고농축 에테르기. 만화 부족하죠? 만화 회복 두 개 찍어. 세 개 찍어주고. 그러면은 코키 알 수 없는 길은 너가 판단엔 파이어랑 아우토반 보고 브리기탄 합동기를 계속 돌려고 보고 있으니까 갈루아 돌리고. 사디스트 무작위 향급 블러드 히트 리커버리 형균 계속 돌려볼게요. 아무래도 벌어지지 않았다. 트랜스뮤트 프라임 아우리안. 이거가 프라임 아우리안이 만화 회복인데 만화 회복 이제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더 돌려볼게요. 폭풍형 치료 사인크. 이거 지금 전투원 방어력 업그레이드 좀 해줍시다. 얘네들 방어력 올라가거든요. 근데 모탈 팀은 되게 잘 싸웠는데 이제 모탈 팀을 강화시켜줄 애들이 나와야 돼가지고. 모탈 팀은 잘 싸웠는데 좀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히트 리커버리 이거 라이플맨 전진 게이트 일단 이거 쓰고 이러면은
죽손을 돌리던지 해서 구도를 보자 이제. 나무상자 파워의 책보고 판다렌 스톰. 어? 이거 오랜만에 합동기 중에 좀 옛날 합동기 한번 볼만한데? 판다렌 파이어랑 판다렌 스톰이잖아. 판다렌 어스 모으면은 판다렌 하는 합동기 있거든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그쵸? 이러면은 그거를 간다. 트리커버리 그리고 핵융합전사 정령포 섀도우고 무작위 궁극능력 뽑기 일단 계속 돌립니다. 폭풍형 질 합익은 원하는 게 잘 안 나옵니다. 원래 마지막 거 보는 거라 황금 열쇠 판다렌 파이어 파이어 돌려야 되고 지식의 책 판다렌 스톰 너도 스톰이지. 한번 돌릴게요. 또 강철 열쇠 판다렌 어스 나왔다. 판다렌 어스 판다렌 스톰 판다렌 파이어까지만 이제 나오면은 판다렌 합동이거든요. 잘 요즘 안 쓰이는 이유가 판다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잘 안 쓰이는데 그래도 다 나오면은 많이 그래도 쓸만합니다. 엄청 좋진 않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초월기 이미 올려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네 개가 모여야 돼요. 판다렌이 다 모여야 됩니다. 판다렌 파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다 모여야 돼.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판다렌 어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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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이렇게. 아 아니구나. 아니 맞는데? 이거? 판다렌 어스 스톰에다가 이거 따로 올리는 거였나? 아닌데? 하나씩 아 이거 올려야 되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 비술수도사 격투술 벼락수도사. 어 아닌데? 뭐지? 왜 내가 지금 뭐 왜 안 다니는 거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지금? 합동기가 뜬다고 안 뜨는데? 올라간 건데 이게? 이게 올라간 건데 안 뜨나 보다. 지금 원래 뜬 거거든요. 이거 지금 된 거야. 이렇게 셀 리가 없잖아 원래. 보병지휘관 일단 원하는 건 나왔네. 그러면은 어 이거 애들이 지금 엄청 세졌거든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합동기 열쇠랑 해가지고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안 보이는데 애들이 엄청 빠르잖아요. 아, 빠른 거 말고 빠른 거는 지금 요거 때문이고 이거 한번 스킬 한번 봐야겠다. 한번 제가 볼게요. 왜냐면 이거 안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니까. 여기 지금 완전 놀자판이야. 타이어 워크샷 평균해보자. 일단 합동기가 하나 나와야지 저기가 정리가 되면서 보일 것 같고. 강령수 로크 마법사나 고스트키 블러드키 완전 일단 잘 잡죠. 이게 지금 탱크포스원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엄청 셉니다. 공속이 엄청 빨라가지고 일단은 방어력 한번 올리고 검사 보스트키 공통포 인첩성의 채 히트리코 인체 지식의 채 H탄두 나오질 않는데 황금 열쇠 강령술 궁술 검사 마법사 일단 강령술 마법사 나왔고 강령술 세트 나왔고요. 어? 원래 이게 합동기가 안 뜨나? 설명이? 옛날 합동기야? 아닌데? 내가 뭐 잘못했나? 보면은 지금 근데 스킬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톰이 지금 스톰 떨어지는 거 보이고 선생님들 그 요 불 같은 것도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스킬이 지금 돌 같은 것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이 나가는 거가 나온 거라서 원래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원래 표시 안 된다고? 아 합동이 근데 다 표시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합동이 표시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일단 뭐 확인?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체력이 근데 너무 없어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는데. 신체 계속 돌릴게요. 제가 볼 거는 지금 이제 열쇠를 마무리해서 볼 거고요. 이 정도에서 뭐 건드릴 게 사실 없거든요. 저는 이미 다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다 잘 잡아주죠. 탱크포스 1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잡아주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타이니 워크샵 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올려가지고 체카동기를 봐버려야겠다. 여기서 보다가 체카동기 각 나오면 체카동기도 볼게요. 지금 제가 아래에서 있는 거라 워크샵 나왔다. 워크샵 일단 잠깐 하나 하고. 갤럭틱 워크샵으로 쫄병 좀 뽑아줄게요. 왜냐면은 모탈 팁이 좀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방어력 좀 올리고 내구도 방어력 올리고 모탈 팀 계속 준비하고. 모탈 팀이 왜냐면 공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딜이 잘 나오죠. 저 건물이요? 이 건물 깰려면은 제가 근데 거기 가서 막 소환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손해를 좀 볼 수 있어요. 얘네들 건물 잘 깨는 애들은 아니라서 큰 거는 못 잡진 않거든요. 지식의 책에다가 책 계속 돌려. 안개불길이 감속장. 이거 감속장이랑도 잘 어울리는 게 우리 애들은 빨라지고 적은 느려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속장 효율도 되게 좋습니다. 일단 열쇠 합동기만 나오면은 딱이라서 보고 싶은데. 스톤 불사배기 나르는 양 헌헌데드 악마 사냥꾼 사자일불필이 하와이체 지식이 늘어난 것 같다. 계속 뜨고 있죠. 대규모 전이 사자일불필이. 이거 대규모 전이 쓰면은 딱일 것 같긴 한데 조합이. 고키를 못 찾는다. 왜냐면 시간마다 후환돼가지고 그냥 이거 가자. 모탈 팀 두 개랑 라이프면 다섯 개인데 이거 너무 커요. 물량 좀만 추가되면 더 편하게 막을 수 있거든. 일단 2.5인분 이번에 할 수도 있으려나? 제 라인은 너무 잘 맞고 있어가지고 아래쪽 한번 지원 갔다 와야겠네. 아래쪽 엄청 힘들어 보이죠? 근데 나 저기 자리 비우면 살짝 딜 안 나오긴 할 거야. 잠깐만 도와주고 위쪽에 한번 가긴 가야겠죠? 한번 왔다가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자대해줘야 돼. 자리 잡고 있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래야지 물량이 쌓이면서 강해지는 거라 자리를 잡고 있을게요. 100, 597에다가 주포 공격도 한번 올리고 오케이. 물량 뽑고 지금 라이플맨도 엄청 세졌습니다. 라이플맨 장점이 좀 더 사거리가 길어. 밀어내는 거 봐. 개세다. 역시 이게 탱크포스온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규모전이 처월 올리는 게 더 손해예요. 모탈팀 두 개에다가 라이플맨 다섯 개 받는 게 물량 받는 게 더 나아서 저는 이걸로 그냥 갈 거예요. 굳이 안 받는 게 더 낫더라. 우리 건물 다 깼나요? 우리 건물 다 깼나? 건물 하나 남았나?
건물 하나 깨러 가자. 나무를 드리죠. 나무를 드리자. 우리 보라 형이 튕겼네. 형님. 여기 있다. 건물. 건물 빨리 부시고 갑시다. 판다레나 붙어라. 빨리 부셔야 된다 우리. 오케이. 가자. 올라오고 이제는 여기 있는 거 구조 방어물 이거 올려주면 되고 기지에서 자리만 잡으면 되잖아. 금강석 거신 나왔네. 자 과연 오랜만에 스톤 메타인데 판단의 스톤 메타인데 이거 괜찮으려나?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이거 안 쓰는 이유가 워낙 약해서. 그러니까 스킬보단 좀 약한 느낌이 들고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4개나 필요하잖아 합동기 하려면은. 4개 모으는 거 지옥이거든요. 거기다가 솔직히 4개만 필요한 게 아니고 탱크포스 1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판단핸들이 세지기 때문에 그거까지 생각해서 가야 되니까 너무 보기 어려운 합동기라고 보면 되겠죠. 판단핸 좋아. 일단은 나무 한 번씩 더 드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라인은 굉장히 편하네요. 편한 그 자체야. 다른 문 그렇죠? 녹이고요. 이게 원래 물량이 일정 이상 쌓이면은 막 다른 데 라인도 그냥 놀러 갔다 오고 막 그래도 되거든요. 놀러 갔다 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팀이 너무 빠져. 이게 초월기를 안 올리다 보니까 나무가 좀 많이 나왔죠. 빨리 찾아가지고 이게 솔직히 되게 빨리 나온 거라서. 되려나? 이게 2.5인분이 솔직히 어렵거든요? 1인당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높은 거라 2.5인분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 잘 막네? 지금은 이제 파랑님만 남은 건가? 파랑님만 남으신 것 같고 큰 거 잘 잡아줍시다. 달려가가지고 엄청 때리네. 라이플맨도 뒤에 잘 깔려있기 때문에 쫄병 애들이 뒤에서 마무리도 좀 해주고 있죠. 이런 거 지나가면 판다렌 파이어에 판다렌 뭐야? 판다렌 조합의 그 결과는? 보라님은 튕겼나봐요. 근데 보라님도 잘 막는데? 아 근데 보라님은 몸만 있으면 잘 막을 수밖에 없는 거야. 봐봐 죽손 두 개에다가 펑펑이잖아요. 중력 차단 있어가지고 잘 막을 수밖에 없는 조합인데? 되게 좋은데? 자 몇 인분 했을까요? 과연? 쿵푸팬더 조합? 자 보자. 몇 인분? 2.5인분 넘었을려나? 안 됐을 것 같은데? 2.1인분 딱 이제 1인분 했다고 보면 됩니다. 4명이니까 딱 1인분 했다.